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전문가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 사이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였고, 그건 아마 긴급하게 그걸 찾아야 될 일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 또 이 강좌에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1차 사료들을 우리들이 직접 봐야죠. 직접 볼 수가 있고, 그건 학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내버려둔 일은 아니죠. 상공유사, 그건 상공유사 연구자가 볼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상공유사를 읽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역사적인 지식, 사건과 그것에 대한 이해체계를 좀 확장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료들, 사이트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또 가급적 여러 차례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든 그 구축된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소개를 해 올렸죠.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전면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가운데에 이렇게 띠가 바가 쭉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씩 천천히, 시간이 모자라시면 아마 급하게 하시겠지만 이제 남는 게 시간 아닙니까? 침착하게 한 번씩 눌러서 들어가면은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시고, 특히 집에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우리 역사넷 교육 사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들어가면 영어로 된 역사 국사 교과서도 볼 수가 있고,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문화재를 다 리스트해가지고 다 거기에 사진이면 사진, 자료들을 쭉 모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히 유용한 그런 자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조선왕조실록부터 뭐 비변사 등록, 승정원 일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제공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셔서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굳이 원문 찾아가지고 번역해서 읽으실 생각은 좀 버리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번역되어 있는 것들, 조선왕조실록은 그래도 번역이 그래도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이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번역은 상당히 이런 시기에 서로 했죠. 북한의 역사 연구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한글화 작업을 상당히 먼저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쪽이 고려사라든가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번역 작업을 했고, 전산화 작업은 아무래도 남한 쪽의 월등 지금 현재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들이 문화재청 자료들이죠.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문화유산 포털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시면은 궁금하셨던 것, 궁금하지 않아도 그거 보면 좀 궁금해집니다. 아, 이게 뭐지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린 꼭 드려야 될 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 포털 한두 가지 하고, 또 오늘 주된 주제는 역사 읽기의 방법이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역사를. 그리고 어떤 관점들이 있었던 것인가, 수단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다 미처 못 드린 것 중에서 하나 꼭 소개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꼭 소개를 하고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사이트가 세계문화유산 사이트입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세계문화유산 치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국내에 세계문화유산 등록되어 있는 그것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겁니다. 유네스코에서 운영하는 거죠.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컨벤션, 월드 헤리티지 센터 이렇게 돼 있던 여기서 되어 있는 겁니다. 저것도 듣기에는 처음에 한번 저렇게 시작을 해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의 문화유산들이 어떤 게 있는가, 지금 유산이죠. 세계적인 유산들. 근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cultural, 문화적인 유산들. 또 하나는 nature, natural한 것들, 자연적인 것. 자연 유산도 우리에게 지금 전해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산이다 이런 생각에서 하나는
자연유산이 있고 하나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 강좌를 쭉 들어오셨으면 생각이 딱 될 겁니다. 아, 사람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상대로 해서 그 자연의 일부를 이용하면서 문화를 만들어 왔구나. 그러면 자연을 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인류 삶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을 지정을 해서 보존 보호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남긴 흔적들이 한 부분 있고 딱 이것도 그 틀입니다. 그 두 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요 맨 앞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아 불행히도 이것은 저 왼 오른쪽에 올라가면 잉글리시라든가 뭐 한자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한글은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프랑스하고 불어 두 개 그리고 목록에 따라서는 중국 한자 뭐 이렇게 해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요새는 종 앱들이 많아가지고 요걸 복사에다가 번역하는 데다 딱 넣으면 딱 번역이 됩니다. 근데 100% 믿지 마십시오. 그런 번역기들 많이 틀립니다. 승정원 일기를 번역한 팀에서 지금 한국 고전 그 DB에 들어가면은 승정원 일기 번역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보다가 번역 안 된 부분을 카피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두면은 한글로 쫙 번역해 줍니다. 근데 그 아직은 믿을 단계가 못 됩니다. 이건 뭐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팀이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번역이 다시 손대야 되고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용하긴 하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쓰는 그 포털에 따라서는 한글로 싹 바꿔주는 포털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사용하시든지 언어는 하여튼 영어하고 불어같이 기본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이 1154건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크게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연, 문화. 이게 분포도입니다. 초록색이 자연유산 지정된 거고 여기 세 개에 등록되어 있는 이것만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아니죠. 여기에 등록된 것은 각 국가가 이런 유산이 있으니까 등록을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이게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지만은 그것만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이런 데에 뽑혀 있는 것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 우수한 것이고 가장 훌륭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그런 문화유산 중에 일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은 점점 파괴되거나 소멸되어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문화유산들이 시간이 가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것은 조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롤업, 예예. A부터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두 개가 딱 있는데 소멸되어 가고 있죠. 여기에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알바니아, 알제리아 조금 올려보세요. 리스트가 쭉 A부터 Z까지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는 나라 들어가셔가지고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브라질 좀 많죠. 불가리아 많고 쭉 아는 나라들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 자연유산이 많을 것이고 차이나 봅시다. 차이나 이게 차이나인데 그 전에 이 정도 많지 않았어요. 엄청 등록을 많이 해놨어요 요새는. 그래서 이거 하나 들어가시면은 뭐 맨 앞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Imperial Palace of the Ming and Qing 이거 명청의 유산들 하면은 들어가서 구조를 보느라고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설명이 조금 있고 여기에 이거보다 조금 올려보세요. 대표적인 사진 이거 지난번에 제가 썼던 사진입니다. 명청시대 문화유산 중에서 아마 자기네들은 대표적인 걸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오른쪽 보면은 이 위치들 이 유산이 있는 위치를 옆에서 표시하고 있어요. 이게 평면 지도라서 마음에 안 든다면 3D 누르시면 3D로 보여줍니다. 대구시 지도도 3D로 나와 있죠. 여러분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대구시 지도 해서 3D 치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올려봅시다.
정원료문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현저히 두드러진 universal value.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여기서 쭉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영어로. 이 부분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에서 보면 번역이 됩니다. 그거 올려보세요. 이렇게 설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립시다. 쭉 내리면은 이건 언어 선택하는 거고 프렌치, 아랍, 차이니즈, 러시안, 스페니쉬, 재패니즈, 더치 이거 용어로 이 항목은 성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그 말이 나오고 조금 더 내려보세요. 네.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 지도를 알 수가 있고 그거에 관계된 그 기록들 이 다큐멘트에 들어가면은 이 문화유산을 어떤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넣어가지고 어떤 과정에서 심사했는가 하는 과정도 다 나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여행할 때 저 패키지로 갑니다. 패키지로 가면은 예를 들면 뭐 후에라든가 후얄이라든가 다낭이라든가 가게 되면은 거기에 문화유산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 항목을 들어가면은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궁의 구조라든가 하는 것들을 신청하느라고 올린 서류 거긴 상세하게 나오죠. 그런 것까지 거기 다 나옵니다. 혹시 쓰게 되면 그렇게 보시고 갤러리 가시면은 두 가지 하나는 스틸 그냥 사진 자료들 또 하나는 동영상 여기에 실려 있는 동영상은 일본 NHK하고 TBS인가 그 두 군데서 한 건데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도 꼭 좀 봐야 되겠다 싶으면 보시면 유용할 겁니다. 설명하는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보실 수 있는 이렇게 구조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Republic of Korea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 북한 것도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요. 북한도 곧 우리인데 여기는 Republic of Korea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자연유산에서 요거 하나 갯벌 읽으실 수 있죠? 갯벌. 이 갯벌이 영어 사전 뒤질 필요 없어요.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갯벌. 갯벌이라고 표기했어요. 갯벌을 한국에 있는 자연유산 중에서 갯벌하고 제주 화산섬 요 두 개 정도고 나머지는 다 문화유산 쪽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만 오늘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은 나중에 답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혹시 여행하실 경우에 여러분이 세계에 어디 여행하실 경우에 저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보고 가시면은 훨씬 더 풍부한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서 연구하는 뜻 절대 아닙니다. 여행 대리입니다. 여행을 좀 풍성하게 나의 경험을 좀 풍성하게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평소에도 좀 들어가셔가지고 세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보시고 그리고 저기에 갤러리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 가장 대표적인 사진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문화유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 알리려고 만든 사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사진 작가들이 찍었는데 찍긴 참 잘 찍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외한이 그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거 보면은 이 문화를 알 수 있겠구나 그렇게 찍진 않았어요. 사진을 잘 찍긴 했는데 그래도 좀 제공을 하는 거니까 들어가셔서 보시고 사실 사진은 요새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구글 지도에 스트리트 뷰 가가지고 장소에 클릭하면은 유명한 장소에는 수백 수천 장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 시민 여러분들이 올린 사진들 엄청나게 많죠. 그건 나중에 답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된 데 몇 군데만 소개를 드리고 오늘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구 및 수성구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왜냐하면 남의 나라 다른 지역 거는 열심히 잘 아는데 우리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대구시 자료도 대구시 홈페이지 가면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는 대구시의 조선시대의 역사를 쓴 대구 읍지가 거기에 올려 있어요. 그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읍지 내용을. 또 하나는 대구시사, 대구시의 역사를 해방 이후에 편찬한 그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세월이 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계하고는 많은 부분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좀 개관을 하고 싶으시면은 거기 들어가 보시면 되고, 거기 들어가서 대구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수성구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수성구에 있는 동네의 자연동이라든가 행정동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언제 생겼는가가 거기에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신뢰도 100%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조사는 했겠지만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차 조사 자료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여다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성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문화유산 아카이브라고 하는 항목 거기 다 적어놨어요. 차례차례 클릭을 하시면 돼요. 홈페이지 가서 문화관광 누르시고 문화예술 누르시고 문화유산 아카이브 차례차례 누르시면은 수성구에 관련된 문화유산과 관련된 각종의 보고서들 그거 다 실어놨습니다. 일반 보고서 용역 수성구민들의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학자들에게 용역을 줘서 조사한 내용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거 너무 아깝거든요. 그 보고서를 다 보시려면 너무 힘들고 지루하기도 하고 금방 졸릴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 딱 택해가지고 그 항목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법의산 봉수대 보고서 있죠. 그럼 이게 뭐고 하고 들어가서 법의산 봉수대에 관한 보고서를 보시면서 필요한 앞부분 개관만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여기는 무슨 기구가 있었지 보신다든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진 않지만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쌓여 등재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이용하십사 하는 겁니다. 그 일반인들 보라고 그 보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라고 올려놓은 거지 그 뭐 전문가들 보라고 올려놓은 거는 아닙니다. 그걸 보시고 대구와 관련된 것 세 가지를 올려놨는데 이거 지도기 때문에 지도 한국학연구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한국학자료센터에서 만든 지리지 그 홈페이지 아마 여러분 사이트 지난번에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대구 가면은 대구의 조선시대 지리지 대구에 관련된 건 다 뜹니다. 그 내용을 또 저 이미지로 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으시면 그 찾아가는 길을 거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한국 근대 지도 자료에 있어요. 앞에 게 조선시대 대구의 지도라고 할 것 같으면 요거는 1910년대 대구의 지도입니다. 어느 동이 있었고 구역이 어떻게 있었고 알 수가 있는 게 1910년을 전후한 시기의 지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3D 지도 이거는 휴대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항목 여러분이 봐야 될 것들은 박물관 및 전시관 이것도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및 전시관 국립중앙박물관 한번 들어가 봐야죠. 궁금하잖아요. 뭘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유물에 대한 소개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수장하고 있는지도 다 소개가 돼 있어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은 또 어린이 사이트가 있어요. 아이들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해요. 그래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박물관 용산에 허이허이 가시기 전에 한 번쯤 들여다보고 가시면 되고 대구지 않습니까 여기. 대구 박물관의 홈페이지 정도는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보시고 박물관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질 겁니다. 보는 게. 아는 것만큼 뭐 보인다 누가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건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이는 것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게 있어도 안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근데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그걸 접촉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내가 역사에 무엇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 사실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다양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확인해 나가고 관심 정도의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게 이런 박물관 사이트를 방문해서 보는 겁니다.
박물관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모든 자료는 100% 신뢰도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저는 어떤 사이트도 100% 신뢰도 있는 사이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장 근접해서 사실과 가까운 내용을 편견 없이 소개하는 것들. 때로는 자기 주관이 담기기도 해요. 어느 지역, 가야 지역에 있는 어느 박물관, 그 설명 보고 한참 웃었는데 그 박물관의 그 연구자들의 주된 연구 방향하고 거의 일치되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견해들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자신들의 관심들이 나타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판단하고 분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설명들을 시민 입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함안에 간다. 함안 박물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그럼 보고 가서 토기들 보는 것하고 가서 예, 그릇이네. 이거 참 크게 생겼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꼭 그걸 보시기 바라고 여기 소개한 것은 자료에 소개한 것은 선사 쪽 박물관들을 주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박물관 쪽은 흔히 일반 국공기 박물관이 있으니까 그걸 보실 것이고 선사 시대 박물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여기에 소개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미술관, 간송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기는 안정화놨지만은 해외 박물관.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설명 안 보면 됩니다. 아, 이거 글이 글씨구나.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거기서 제공하는 사진이나 그림이라도 좀 보시면 됩니다. 멕시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저도 멕시코 가기 전에 멕시코 시티 그 박물관에 들어가 보죠. 돌아와서도 들어가 보죠. 당최 모르겠어요. 스페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도 아는 단어 몇 개 쳐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아니면 전시관 그 안에 소개하는 거라도 차례차례 유물이라도 보면은 가서 발품 팔아 가면서 하루 이틀 봤던 엄청 고생스럽게 봤던 것들이 또렷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거기에는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하, 지난번에 소개했었던 그 단원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단원 그림들. 영국 대형 박물관 들어가면 거기에 화첩이 그대로 다 실려 있잖아요.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대로 다 다운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파리의 미술관, 박물관, 영국의 박물관들을 이제는 앉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하는 거죠. 영국 박물관 갈 때도 한글로 영국 박물관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들이 옆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쳤는데 잘못 갔다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소개하는 것들을 거기 실수해서 다른 데 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은 그야말로 세계 곳곳에 널려있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문화유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줍지 않은 정보이고 또 소중한 정보입니다. 해봐야 좋은 정보가 되죠. 그 아래에 있는 연구 논문 밑에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혹시 전문가들이 논문이나 글들을 이런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쓰고 있다. 돈을 내야 되는 유료 사이트도 있고 무료로 다운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유료 무료 두 군데 다 접속을 합니다. 하면은 이젠 앉아서 옛날 같으면 서울에 무슨 도서관에만 그 자료가 있다면 거기 가야 돼요. 아니면 필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 이번에 이런 논문 썼는데 그거 좀 하나 보내다오 부탁을 해가지고 그 조교가 여 대구까지 와서 선생님이 가라고 뛰다 무슨 조교는 서울부터 제 연구실 앞에까지 와서 그 논문을 주고 가고 그러던 시절도 있어요. 미안하죠 받는 입장에서. 그래서 찾는다 그러니까 반가워서 조교 통해가지고 아마 그 조교가 여기 살고 있어가지고 그 자기 그 가는 길에 이거 아무개 갖다 줘라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앉아서 집에 컴퓨터에 파일들이 그냥 쌓이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리스트 들어가서 찾아보시되 오늘 참고용으로 제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문화유산 사이트들 반드시 찾아보시면은 대단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점점 역사 읽기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은 역사 읽기 자체를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간 읽기, 역사 읽기 중에서. 그게 문화유산 답사죠. 오늘은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 역사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료를 읽을 수 있는, 혼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적인, 안내하는 정도의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것보다 자료 하나가 오늘 더 나갔을 겁니다. 식민사관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사관에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필요하겠나 싶어서 식민사관은 빼고 대표적인 사관들 유교사관하고 기독교사관만 딱 설명을 했더니, 아이고, 일제에서 벗어난 지 수십 년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100년이 되는데 아직도 그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민사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분석을 해서, 식민사관의 내용은 이런 것이고 문제는 이런 것에 있다. 그래서 긴급하게 어저께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 첨부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도록.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역사 읽기 방법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겁니다, 내용은. 늘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가가 역사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에 대한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놓고 이것이 참일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논증하죠. 그것을 실증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록에 나와 있는데, 아니면 뭐 조각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참일까? 기록에 있다고 해서 다 믿진 않잖아요. 이 기록이 사실일까? 그래서 그 작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또 하나, 비어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기록이, 모든 사실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기록과 기록 사이, 무슨 영화 제목 같지만은 뭐 무릎과 무릎 사이 이런 것처럼 기록과 기록 사이 빠져있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루어서 추정할 수밖에 없죠.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정해가지고 그 사이를 채워넣죠. 채워넣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채워놔도 원래 있었던 총체적인 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는 않죠.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총체적인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가능한, 그 작업이 가능한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 사건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성 있는 사건으로 추적하면 역사의 어느 한 시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것은, 낱낱의 모든 것 사건들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구조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구조를 이야기를 하면, 구조와 관련된 것들을 끄집어내면 역사를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도 지나간 역사적 사실을 내가 연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다 규명하겠다, 밝혀내겠다. 미쳤나요? 그거 못합니다. 평생을 걸려도 못합니다. 작업을 하는 것은 그것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극히 일부의 사건들을 밝혀내고 상호 관련성을 얘기를 하고, 아, 이런 모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 모양, 집이라고 치면은 이런 집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또 거꾸로 전제가 돼가지고, 아, 밑바닥이 있고, 토대가 있고, 토대 위에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뭐, 창도 있는 이런 구조물일 것이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루는 것은, 이런 관계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그 토대는 무엇이지? 그 위에 세운 기둥은 뭐지? 이 사회가 유지되어 나가는 원동력은 어디서 오지? 해서 찾게 되는 거죠. 거기 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 앞부분에 두 가지로 설명드린 것은, 역사가가 그런 작업을 내내 하게 되니까 인지적인 측면, 인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게 역사는 다 아닐 거 아니냐. 왜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감정, 분노, 즐거움, 기쁨, 고독, 절박성,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았느냐.
냉철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을 추적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하지는 않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죠. 고려 말에 누가 관직을 발로 차고 나왔어요. 아, 망해가는 고려 버리고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이상 이 험한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 갈 길을 고향에 가서 찾겠다, 이것은 정치도 아니다, 이것은 삶도 아니다, 관리가 할 일이 아니다, 고려는 부패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평가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 평가에 들어가는 근거들은 사실적인 내용들만을 파악을 하죠. 이 사람이 벼슬이 어떤 벼슬이었었지, 그 내려가면서 그 심정을 어떻게 읊었지, 그런 글들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자료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포에 젖어가지고 내려갔는지, 아니면 혐오, 정치 혐오 때문에 내려갔는지, 아니면 백성들을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고향에 들어가서 내 백성들을 갖다 위해서 일하겠다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조선조에서 불렀어요. 너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고려조에서 고려를 버리고 갔으니까 여 조선에서는 그래도 벼슬을 하면 어떻겠는가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불렀어요. 사실 세자가 불렀는데 그 장면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아니 여자도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고 아비를 섬길 수가 없고 어떻게 신하로서 두 왕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을 돌아와요. 모든 기록에 이 사람은 선초에 고려말 조선 초기에 절의를 지킨 인물로 칭송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인물로 살았어요. 정몽준은 죽었지만, 정몽준은 1492년 선축교에서 격살당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았어요. 길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은 길재. 여기 선산 길재죠. 근데 사람들, 연구자들이 길재의 두 번째 세자였었던 태종이 불러서 그 정종이 벼슬을 주겠다는데 마다하고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절의, 충성, 충의 이걸로만 설명해 보래요. 다른 부분을 놓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렀을 때 간 곳이 어딘가? 한양이 아닙니다. 개경이었어요. 왜 개경에 갔는가? 선처의 권력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되면서 왕자들끼리 싸움도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양에 있다가 개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한양에 처음에 서울은 여기입니다라고 시작했지만 왕자의 난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개경으로 돌아갔어요. 왕실이 개경으로 부른 거예요. 길재가 갔을 때의 그 상황은 자기가 아는 관료들, 아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일부는 벼슬 떠나서 산골짜기로 들어갔고 일부는 그 주변에 있다가 죽었고 길재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계속 머물기를 바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한 연구자는 없어요. 사건만 딱 추출해가지고 그 길재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죠. 뭐. 알 도리가 없죠. 글들을 통해서 짐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 점입니다. 객관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역사를 복원해낼 때 주목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부분도 추정, 미루어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 굉장히 위험하지요. 왜냐면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 접근하기 쉬워요. 그 사람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 같았으면 화났을 것이다. 지금 나 같았으면 즐거웠을 것이다. 그 기준을 삼아요. 당시의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을 조심을 하면은 역사 쪽에 있어서도 근거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여부를 따질 때는 신중해야 되고 100% 고개를 끄덕이진 않는다. 이런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처음에 쭉 해놨어요. 사실과 사실 사이를 채우는 것, 그걸 뭐 전문적으로 보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하고, 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감정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죠. 본인도 그렇게 적지 않은, 적었다 하더라도 실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따져봐야 될 터인데. 두 번째는 어떤 관점에서 그러면 역사를 볼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사관 혹은 역사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 구분. 시대를 나눠줘요. 물리적인 시간은 나눠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시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칼 들고, 아무리 좋은 칼 들고 나와도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못 자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역사관은 이 물리적인 시간을 역사적인 시간으로 혹은 역사학적인 시간으로 착착착착 갈라요. 그걸 시대 구분이라 하죠. 시대 구분은 왜 하는가? 간단해요. 역사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전체 덩어리를 하나로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눠서 보는 거예요. 역사는 매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간에 있어서 매듭은 없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매듭들, 그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그 매듭들이죠. 아, 고려조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었다. 그거는 그걸 기준으로, 왕조를 구분해서 기준으로 해서 나눈 매듭일 뿐이죠.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하자. 두 가지 시대 구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 하나는 구분할 때 기준이 일관돼야 된다는 것. 어느 시대를 나눌 때는 경제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고 어느 시대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측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인류의, 우리 한국사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우리의 역사를 나눌 수가 있죠. 선사시대, 아, 역사 이전 시대. 그 다음에 역사시대, 역사가 있구나. 그럼 이걸 뭘로 나눌 것인가? 뭐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철기시대, 뭐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런데 하여튼 기준이 똑같아야 돼요. 이럴 때 기준은 뭐였어요? 재료죠. 석기다, 철기다, 청동기다는 건 재료죠. 인류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재료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게 일관성이에요. 기준의 일관성. 또 하나는 이 체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일관되어야 돼요. 어느 고대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중세 할 때 이런 체계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대 구분에 있어서 기준이다 하는 것.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대 구분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쓰여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근데 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또 드러나기도 하죠. 첫 번째, 거의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왕조별. 흔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왕조별. 그러니까 삼국시대, 세 나라가 있었던 삼국시대, 또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대한제국 많이 빼시더라고요. 대한제국 분명히 달라진 거죠. 체제가, 황제가 다스린 나라를 해보겠다고 해서 선포를 했으니까 그걸 존중해야죠. 우리 역사에서 대한제국. 그 다음에 뭡니까? 망했죠. 나라가 없었죠. 나라를 잃은, 국권을 잃은, 그야말로 나라를 잃었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됐었죠. 식민지가. 식민지에서 해방된, 노연한 게 1945년이고, 45년에서 48년 동안은 또 남한 쪽으로 봐서는 군정시대라고 하죠. 군정. 군인들이 다스렸었던, 그게 군정이죠. 미군정. 일제시대는 뭐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 이런 뜻이잖아요. 일제란 말은 많이 쓰시면서 일본 제국주의 하면 이상하게 들으세요. 그 줄임말은 그렇게 쉽게도 쓰시면서. 일제. 일제는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란 뜻이죠. 제국주의가 사실 제국주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국주의가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였죠. 사회체제로 얘기하면. 그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식민화해서 운영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자기네들은 제국이라고 폼 잡았었던 거고, 대한제국을
침략했었던 것이고, 어느 뭐 유명하신 분이 뭐 일본과의 전쟁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개인 견해니까 제가 뭘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개인이 얘기하면 괜찮은데 공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개인은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틀린 얘기도 하고, 맞는 얘기만 하고 삽니까? 틀린 얘기도 하고, 서로 옳으니 그러니 얘기도 하고. 공인하고는 구별이 되죠. 근데 이 왕조별 지대 구분이라고 하는 게 맹점이 하나 있죠. 국가가 생기고 왕조가 생기기 전은 그럼 어디로 갔는가?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참 애매모호한 용어를 써요. 고고학이라든가 이 역사 고대사 쪽에서. 예를 들면 전 삼한시대, 전 삼국시대. 그 앞부분. 아니 삼국이면 삼국이지 무슨 전삼국이냐. 그럼 후삼국이냐. 프리가 있고 프로가 있고 그러냐. 그 웃죠. 이제 용어를 자체를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체제가 있기 전에 또 포괄하는 뭔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만 우리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일제시기를 하여튼 뭐 국권 이런 시대라는 것은 서술적 설명이긴 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뭐 왕조라든가 정치 권력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영토라든가 하는 거, 영토는 멀쩡히 있었는데 결정력을 다 뺏겼을 때죠. 그럼 이것도 좀 문제가 돼요. 두 번째, 시간에 의한 구분법 많이 쓰죠. 고대, 중세, 근대. 이거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기준법이 나왔을 때, 유럽에서 썼는데, 이 나왔을 때, 지금을 기준해서 좀 멀다, 시간적으로. 그럼 고대다. 가깝다, 그럼 근대다. 그 멀고 가까운 거에 가운데쯤이다, 중세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사회 성격, 왕조 전혀 개입이 안 됐습니다. 참여했을 때는 그냥 멀었던 때, 지금 가까운 때, 그 사이 이런 정도로 썼죠. 세 번째는 사용한 주요한 자료의 질 가지고 얘기를 했죠. 석기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 이런 구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석기도 가르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구석기도 갈라요. 전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런 건.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어요. 중기구석기하고 중석기는 또 다릅니다. 구석기하고 신석기 사이가 중석기고, 구석기를 전, 중, 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뭐, 신석기 시기도 뭐, 조기, 뭐, 전기 이렇게 또 날라요. 그러니까 자꾸 갈라서 보죠. 왜냐, 뭔가 다르다 생각해가지고, 갈라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골치 아파져요. 석기시대, 철기시대까지는 다 이해되는데 지금의 역사는 그냥 철기시대 한마디로 다 끝나버려요. 시대고비라는 것은 역사를 바라다보고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구분한 건데, 철기시대 해버리고 온 역사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생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대 이름 다르겠죠. 오일 에이지라고도 합니다. 앞에 스톤이라든가 브론즈라든가 아이언이라든가 이런 말 썼으면 지금 오일 에이지다 이렇게 써요. 기름 없이는 안 되니까. 네, 기름 없이는. 저는 이게 순모라서 해당 안 되지만은 온통 여 뭐 다 석유 화학 제품 아닙니까? 인류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자연으로부터 시작해서 눈에 안 보이는 자연까지. 기름 밑바닥에, 저 밑바닥에 있는 자연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요 정도는 알아요. 아, 그거 뺐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니까 물 채워넣어요, 거기다 또. 고짓은 해요.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이 자연, 얼마만큼 우리가 이용을 해야 자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왜냐면 우리의 생존의 문제니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되는 문제예요. 어떤 게 방법일까? 세 번째 시대 구분도 전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니다. 네 번째는 뭐냐? 사회 구성. 소위 말하는 사회 구성체. 구성체론이죠. social formation. 어떤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는 이런 방법이죠. 학계에서 오랫동안 썼고 지금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데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사회 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노예제 사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앞부분이 궁금해져요.
노예제가 처음부터 인류가 등장하는 것부터 있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고대 이전 선사 부분은 공동체 사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죠. 아직은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고 정치 권력이 발생하지 않았었던 커뮤니티, 그야말로 공동체적인 사회, 그 공동체 단계 설정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고대 시기의 초기 단계를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여튼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구별을 해서 고대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근데 보십시오, 그 이름을. 고대 사회 그렇게 얘기하라고 고대 노예제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세 봉건 사회. 그게 비슷하게 우리가 고대 사회라고 얘기하는 시간적인 거리, 그 거리에 있는 사회의 성격이 노예제다 이런 뜻입니다. 중세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다. 이런 구별을 사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회 구성을 가지고 그 파악하는 것은 전 역사를 그대로 다 드러내겠다고 하는 뜻보다 솔직히 전제는 특징적인 사항만 뽑아내서 그것을 내가 역사로 이해하겠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죠. 전 역사는 모른다, 어차피. 그 특징이 뭐냐? 그래서 노예제 사회,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건 나눈 것도 문제가 있죠. 여러 면에서도 문제가 있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베버하고 막스 베버와 마르크스가 차이가 있는데 이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이 구조를 본다 하더라도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구조의 특징을 갖다 먼저 걸러낸 다음에 그걸 그 아이디얼 타입, 이디얼 티프스라고 해가지고 아이디얼 타입을 하나 만들어놓고 여기에 얼만큼 가깝지 거리가 이런 걸 모아서 역사를 구성해요.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마르크스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토대가 있고 토대 위에 적당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구조물이 구축되어 있고 하나의 구성체로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둘이 같이 구조적으로 봐요. 어떤 역사 구분, 어떤 시대 구분도 전 역사 시간을 모두 다 합리적으로만 구분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문제점이 있고 걸러내는 그 관점에서 보는 것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관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인식 이렇게 하죠. 아까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뭘 보고자 하는가, 그 사람의 눈이죠, 시각. 시장에 가서 생선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남자 주부가 됐건 여자 주부가 됐건 요새 주부 하면 반드시 여자만을 가르치진 않죠. 우리 집 애들도 이렇게 보면 남자 주부도 있어요. 주부예요. 원래 주부라고 하는 말은 예법에서는 상주의 와이프, 상을 당한 그 예에서 그 상을 당한 상주의 그 와이프를 주부라고 했죠. 좁혀서 얘기하면. 근데 일반화된 용어로 쓰죠. 주부. 주부하면 일반화된 말로 쓰는데 그가 시장 가서 오늘 저녁 창거리를 사러 와서 음식을 준비할 때에 뭘 고를 것인가 하는 거죠. 물론 내가 먹고 싶은 것만을 고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가족이 먹고 싶은 것 고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재료를. 근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에 대한 사전 지식들 이런 것까지 고르고 자기 기호에 따라서 고르죠. 그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야말로 보는 관점이고 이걸 사용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쪽에서는 역사 철학 자체만을 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는 그 가치 평가, 가치가 전제가 돼서 그게 사관이다.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역사 법칙론. 사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역사는 이런 주체에 의해서 이런 변화 계기를 만나서 이렇게 전개돼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법칙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입니다. 또 역사 이론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관할 때는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 사관하면은 역사라고 하는 지나간 흔적들, 그 자료들을 보는 그 관점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관점이에요.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관에 따라서. 뭘 보지, 무엇을 역사라고 평가를 하지,
무엇을 남길 만한 것으로 평가하지, 무엇을 전해줄 것이라고 평가하지, 이런 얘기죠. 가치가 전제가 되어 있고 가치가 개입되어 있죠. 사관이라는 것은. 유교사관 하면 유교 가치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기독교사관 하면 기독교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역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사관 사례를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서양 것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사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죠 뭐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가 가지고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역사를 파악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사관입니다. 중세 유럽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중심 가치였었고 지배적인 가치였었죠. 다른 것들도 있었죠. 그러나 중세 유럽 사회를 끌고 나간 것은 그런 개념이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중세 역사가들이 중세 역사를 서술하고 역사를 뭐 어떻게 정리하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던 사람들 승려 수도승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신학자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포인트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역사에 드러나 있는 신의 계시를 확인하려고 했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관심 역사가의 관심은 인간의 삶적이 아니라 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의 계시가 계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뜻이잖아요. 네 삶은 이런 것이다. 네 살아가야 될 방향은 이런 것이다. 내 뜻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줘요? 인간에게 보여주죠. 그 신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났지? 그걸 추적해 나가는 거죠. 인간의 삶이 어떻다 하는 쪽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세의 사가의 경우에. 그래서 온통 역사를 서술하고 하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겠죠.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성경 같은 경우에 기독교의 바이블, 그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원래 유교식의 경전, 불교식의 경전은 경과 전이죠. 경은 그 원래 성현, 그 사람의 말이 경이고 전은 그것을 푸른 제자라든가 수행자들의 글들이 전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경전입니다. 경은 많을 수가 없죠. 더 확장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전은 확장이 되어 나가죠. 불교의 경전, 전은 중국에서도 만들잖아요. 왜 불교는 인도에서 생겼는데 부처님은 돌아가신 지 오랜데 그래도 전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성경도 보면은 앞부분에 구약 부분에는 그야말로 오래전 이전의 약속, 신약은 뭡니까? 지금 새 약속 아니에요. 그 우리가 따지는 것이 그리스도 그야말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존재하기 전 단계와 이후를 가르잖아요. 공통적인 건 뭐냐? 역사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네 단계로 얘기를 하죠. 뭐 다섯 단계, 네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앞부분 보면 역사서죠.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역사에 관련된 것도 나와 있어요. 거기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죄 짓고 범죄하고 인류는 죄예요. 처음에 최초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죄를 져요. 거기 일반적인 용어로 호소이라 했지만 회개하는 거죠. 호소, 신에게 호소하죠. 잘못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거듭했습니다. 죄진 걸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 그걸 구속이라고도 얘기하고 구원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축복. 이것을 이뤄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역사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9세기쯤에 돼가지고 역사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이 그럼 역사에서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신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도구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놓고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저지른 각종의 범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럼 신의 뜻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니까 범죄자는 책임 없대. 이 소리 해도 되는가 이거죠. 내 뜻이 아니래. 이것은 신의 뜻이래. 나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러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설명해 나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willing instrument. 도구긴 도구인데 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도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가, 그 인간의 willing, 의지가 뜻이 신의 뜻과 어긋났을 때 그것은 범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것이 중세의 유럽의 가치를 끌고 나가죠. 역사 서술든지 그 관점에서 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실증주의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실증주의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증주의예요. 실증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실증주의는 흔히 얘기하는 대로 랑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역사에서 실증을 강조하는 겁니다. 역사는 역사가가 자기 주관을 끼워넣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얘기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료가 어떻게 써 있는지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역사를 써서는 그 진정한 역사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 진정한 역사를 찾아내는 작업이 실증이 되는 거죠. 사실에 대한 검증이죠. 이 역사 인식을 일찍이 유럽에 유학 갔을 때 일본 역사가들이 배웁니다. 배워요. 일본의 유학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일찍 오죠. 우리나라도 유학 많이 가지 않습니까? 중국, 당나라도 유학 가고 그렇게 유학 가는 거죠. 선진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고려시대도 가고 다 가잖아요. 일본의 학자들이 19세기에 유럽에 많이 갑니다. 배우러 가죠. 가서 배우는 것은 역사는 자료로서 얘기해야지 역사가 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그것만을 티제로 그것만을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제시기에 조선인, 한국인 역사학자들이 훈련받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초기 실증주의에 있어서는 사료로서 무엇을 밝히고자 했는가? 인류의, 인간의 사회, 경제, 정치, 여러 가지 문화의 현상들을 변해온 모습들, 변화 발전해온 모습을 그런 자료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후기 쪽으로 넘어가고 일본 쪽으로 넘어오면서 변화 발전이라는 개념은 싹 빠져버리죠. 그럼 뭐만 남는가? 역사는 자료로서 말하게 한다.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일제하에 배웠던 한국인 학자들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때 역사관은 자기의 주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사료로서, 사료만 가지고 실증하는 것이 역사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어디에 맹점이 있었던 것인가? 제가 그 마르크 블로우 얘기도 설명을 했지만 사료가 사료로서 말하게 하지만 그 사료가 말하게 하는 것은 역사가입니다. 이걸 놓쳤죠. 그 사료를 선택해서 네가 얘기해라, 네가 역사다 골라내서 서술을 할 때 그 고르는 것은 역사가가 하는 거죠. 그 말씀은 100% 완벽한 의미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를 배제했는가? 발전을 배제시켜버렸죠. 발전을 배제시켜버리면 일제시기에 역사연구자들이 지금의 우리 사정이 우리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왔는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도 그 구체적인 사실이 자료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지? 그것만 얘기를 하죠. 연구실 밖에 일본 제국주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둬서는 안 되는 문제죠. 어차피 쌓여서 이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과학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경우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것은 유교 사관이죠. 유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들어와서 조선시대는 통치 이념으로까지 전개됐었던 것이 유교죠. 그리고 유교 자체도 변화하잖아요. 변화했었던 명말 선초 과정을 통해서 유교 중에서 주작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사회의 가치의 기준이 됐죠. 그 유교에 있어서는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었던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입장에서 쓴 역사책들,
예를 들어 김부식이 삼국사에 있으면서 역사는 이런 것이다. 역사를 왜 서술하는가? 그런데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오래됐습니다. 영향력도 크고. 첫 번째, 역사 서술의 목적이 뭐냐? 사실을 전승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뒷세대에게 알려주고 기록을 전승한다. 이런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래, 나는 왜 이 삼국사기를 편찬했는가에 대한 왕이 시켜서,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왕명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분명한 목적은 사실과 기록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 주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역사서, 다음 시간에 역사서 볼 때도 항상 보는 게 있어요. 주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이걸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유교사관에 있어서는 목적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역사의 주체를 뭐라고 파악하고 있는가, 이 문제이죠.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영웅 혹은 현인들이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 누가 움직여 나가는가, 좀 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먼저 깨인 사람들, 현인들이죠. 현인에 대한 표현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선정, 선현, 현인, 현자 뭐 여러 가지지만, 왜? 그들이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현인 중에서 가장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될 사람, 군주다 이렇게 생각하죠. 왕이 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건극 혹은 입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건 기준생, 기준하는 겁니다. 그걸 왕이 제대로 해야 돼요. 조선의 왕들은 공부를 합니다. 아침, 저녁, 점심 공부를 하죠. 어렸을 때도 공부하죠. 왜 그런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왕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정부 너희들이 다 의논해서 알려다오, 이거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공부를 성학이라고 그래요. 성학. 거룩할 성자 써가지고. 퇴계도 성학을 얘기했고 율곡도 성학을 얘기했죠. 학문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군주의 학문이기 때문에, 왕이 갖춰야 될 학문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겁니다. 그 기준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건 무슨 생각이냐. 역사의 주체는 깨어있는, 지혜있는, 판단력까지 현인이다 혹은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역사학자가 옛날에 쓴 그 논문, 고려시대 이기보의 동명송환이라든가 뭐 이런 걸 분석한 글에, 논문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그의 그 역사서술에는, 이제 그 유자의 역사서술에는 일반 백성들의 발자국 소리가, 일반 군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오직 영웅의 그 말바구 소리, 이것만이 들릴 뿐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죠. 그거 보면서 감탄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일반 사병들의, 군졸들의 발구, 그 숱한 전쟁들을 치러나가고 나라를 건설하고 끌고 나갔을 때에 이 사람 눈에는, 이 역사가의 눈에는 동명성황만이 눈에 보이지 함께 쓰던 사병들은 존재가 없다, 이런 뜻이었죠. 그렇죠. 누구를 기록하겠어요? 선택된 사실들, 드러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죠. 세 번째, 역사의 변동의 원인, 계기, 뭐라고 보는가? 그럼 역사는 왜 이렇게 변하고 움직여가고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고 보는가? 거기에 추진력은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씁니다. 삼국의 역사를 쓰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쓸 때, 신라는 왜 성공을 했고, 김부식이 설명을 할 때 왜 백제와 고구려 망했는가? 그건 왕조 혹은 국가에 있어서의 도덕의 부패다. 왕이 사치해가지고 경제적을 파탄시키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물론 도덕적 문란이냐? 사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대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국가라서 큰 나라를 섬겨하는 것이 도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지켜야 될 가치다.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는 그걸 못했다. 그러니 망한다. 변동의 추진력, 도덕이 붕괴하면 사회도 변하는 것이고 때로는 국가도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서술 대상은 주로 무엇이었는가? 유자들이
썼던 역사서술의 주로 대상들은 정치사죠. 정치사는 누굽니까? 지배계급. 귀족이 됐건 양반이 됐건 이들의 움직임이죠. 그들의 생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기쁨, 그들의 분노. 이것이 서술의 대상이죠. 온통의 이전의 역사 보면 정치적인 얘기예요. 흥망성쇠. 어떤 게 흥하고 어떤 게 망하고 그 과정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들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삼국유사를 봤을 때 많은 역사가들이 무릎을 치고 이 책이다 이렇게 감탄하는 것은 거기는 정치보다는 일반인들의 생활들이 거기 삼국유사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목적이 다르죠. 그거는 불교, 포교를 목적으로 한 책입니다. 삼국유사는 불교에 관한 겁니다. 불교를 수행한 고승들은 누가 있고 사찰은 어떤 사찰들이 있고 그것에 관한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를 보시면서 온통 불교뿐이네. 당연하죠. 그것을 위해서 쓴 책이니까. 그렇게 쓰니까 거기에는 일반인들의 생활상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문화의 정체성을 세우려 했다. 유교는 유교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당대에 있어서의 합리성, 합리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그 입장에서 문화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려가 망한 다음에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 그 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역사 문화를 다시 재정리하죠. 어느 입장에서? 유교 입장에서. 그래서 버려야 될 것들, 자연신앙이라든가 음사라든가 하는 것들 버립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정도죠. 그거 왜냐? 유교 문화를 가지고 정체성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조금 더 자신이 생기면, 문화적인 자신감, 정체성 좀 됐다, 이제 분명하다, 이러면은 다른 것들도 기록을 해요. 왜? 사실 그대로 쓰라고 그러지 않는가? 이게 들어가죠. 이실, 직서. 그러니까 이것이 유교 가치관과 충돌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버리죠. 왜? 유교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과 어긋나는 것은 음사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음사, 삿된 것, 잘못된 것 버리죠. 여섯 번째, 역사는 실용적이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교훈적이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역사는 실용적이고 교훈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감개,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삶에 아니면 이 사회가 지향하는 바에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죠. 쓸데없는 것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쓸데있는 것 그게 실용이죠. 쓸데있는 것. 교훈이 될 만한 것,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은 모범이 돼서 따라갈 것과 버려야 될 것,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기록할 때에 군주의 잘못된 것들 또 신화 가운데서 잘못된 신화들을 별도의 항목으로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거 왜 기록합니까? 그 못된 거 기록해가지고 나도 따라가야지 그건 아니죠. 교훈적이기 때문에 교훈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역사를 읽으려면은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이 수단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해도 이런 수단들이 역사 읽기에 동원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했어요. 이 수단들 사전학습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가지고 서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읽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누차 사전학습을 강조를 합니다. 사전학습이 있어야 그 사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된 선입관. 아, 그건 이거야. 그러면은 사료를 볼 때에 다른 사람이 쓴 역사 서술을 볼 때 내 생각하고 틀린 거는 치워버리죠. 어이, 틀렸네. 이 사람 뭐 역사를 이렇게 알고 있나. 왜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발언을 해놓고는 상대방에게 역사 공부 좀 하지 이러고 얘기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그런 얘기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때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식이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이죠. 항상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식, 그것이 혹시 고정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죠. 사전학습은 정말 필요해요. 근데 볼 때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시어리와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대학원생들 공부, 학습시킬 때에 그 분야의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에 다른 사람이 요약한, 논문을 요약했다든가 책을 요약한 요약본을 가지고 드려 그 논문을 접근하는 것을 처음에는 금지합니다. 못하게 해요. 내가 직접 봐라, 서투로도. 다른 사람이 그 글에 대해서 평가하고 요약 다 하는 거 보고 이 논문들을 보면은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 관점에서 그 글을 보거든요. 그건 훈련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훈련해서 한 사람의 독립된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키우려면은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다 공부한 다음에 들여다봐라. 요약된 것, 요약본, 간추린.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 사회시간이라든가 여러 시간, 아니면 국어시간 같은데도 누가 정리해놓은 것을 내가 본 것처럼 독후감 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봐야죠. 자기의 언어로.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읽을 거리를 읽는 이해의 수단. 이거는 문자와 같은 지식들을 얘기합니다. 자료가 훌륭한 것. 아, 이건 고려시대의 책이야 해도 그것이 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문으로 되어 있어 읽을 수 없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한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건 자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나 문자와 같은 것이 수단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이두도 마찬가지죠. 이두로 써여 있는데 이두를 읽을 수 없으면 그것은 자료가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읽기 재료를 골라낼 수 있는 것.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자료들을 그대로 다 연구 자료로 삼는다든가 내가 역사를 이해하는 자료로 삼을 수가 없죠. 골라내야죠. 숱한 자료 중에서. 두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비판, 외적 비판. 내적 비판은 말이 쉽지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이 내용이 맞다, 그러니까 이것은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옳으니 그르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적 비판이라는 것은 정말 전문 연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구되지만 일반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내용이 맞은지 틀린지 모르는 거죠. 외적 비판이라는 것은 외형에 대한 진위 여부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위성. 이거 진짠가 가짠가. 책이 나왔는데 이거 진짜 조선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진짜야? 진위를 가려요. 진위를 가려요. 가짜로 밝혀진 게 있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책인데, 역사서인데 책도 나오고 막 거기에 대한 논문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나왔는데 나중에 가짜네 이런 사건도 있어요. 왜냐? 그 사료의 비판을 정확하게 못했어요.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일제시기 처음 등장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조선시대에 쓰여졌다고 착각을 했죠. 왜냐? 그렇게 보고 싶어 했죠. 여러 가지 관점의 역사서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역사소설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니까 도가적인 입장에서 쓴 책이다 이러니까 이건 얼마나 눈에 확 띄는 책이겠어요. 그래서 논문들이 쫙 쏟아져 나왔는데 어느 연구자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서술되어 있는 용어 어휘를 보니까 이건 일제시대 때 처음 쓴 어휘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제 때 만들진 않았다 하더라도 일제 시기 옮겨 적은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돼버렸죠. 진위성의 문제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림들 한 장에 1억이라고 그러니까 화생시켜가지고 두 장 만들잖아요. 1억 두 개 하면 2억짜리 생긴다 이래가지고 그건 진위의 문제죠. 본원성, 이것이 원래 1차 거냐, 누구 거 베낀 거냐, 옮겨 적은 것이냐. 그 다음에 내력 비판. 아, 이 자료를 이 집안에서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소장자가 이걸 어떻게 소장하게 됐지? 내력 비판. 가끔 문화재 할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내력 비판 같은 거. 소장자가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어요. 몇 가지를 따지죠. 탁탁탁 따질 때. 서류 심사도 다 하지만은 나중에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이 그림을 아니면 이 책을 어떻게 가지고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죠. 아, 이 책 언제 사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기가 막힌 얘기는 어디에 있는 스승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디 가면 이게 있다고 해서 갖고 왔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님께서 참 바쁘십니다. 제자님 꿈속에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소장 경로를 감추기 위한 발언이죠. 그럼 뭐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신 암흑의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 집 짜가지고 어디 나가니까 너 이거 가져라. 그거는 진실일 수가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량 관찰의 수단. 이건 필요한 경우 쓰죠. 사례가 여러시면은 통계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통계를 만들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으면은 그건 그 처리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 과학적 개념. 사실을 밝혀냈으면 그것을 보편적인 언어로서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읽기의 수단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한 가지 보충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저 심화 자료 내용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본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 돼서 만든 거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현재의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이 식민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민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돼요. 아, 그건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아니면 왜곡된 역사 이해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아주 좀 끔찍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모양을 토끼라고 했으니까 호랑이라고 하자. 이런 대응 같은 것. 그 호랑인들, 토끼들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한 나라의 땅덩어리 모양이 그 나라의 역사의 운명을 가르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그건 똑같은 논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100년 된 역사의 이해. 100년 된 역사의 이해입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냥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감정적인 그 대응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겠지만 논리 구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사, 조선사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교류는 그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동경제대 1887년 사학과 만들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80년대 이전에 1870년대에 이미 일본에서는 정계에서 정한론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만의 나라,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만의 나라라고도 해요. 우리를 이 조선을 저 대한제국을 쳐야 될 텐데 1870년은 대한제국이 있기 전이거든요. 어떻게 칠 것인가?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비등했죠. 조선에 대한 관심이 이미 일찍부터 있었어요. 침략에 대한 관심은. 그 다음에 1908년이면 1907년에 우리는 일본하고 일본이 배후 세력으로 있는 그 군세력하고 치열한 의병전쟁을 했을 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조선반도에서 소탕당합니다. 그야말로. 소탕작전에 의해서 많은 의병들이 사망을 합니다. 전사죠. 그리고 1908년에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 만선 지리 역사 조사실을 설치합니다. 만주와 조선의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조선을 본격적으로 지배할 때죠.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 구성하고 조선사 편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편수회를 구성해서 역사를 정리하죠.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학문적인 바탕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1924년대는 지금의 서울대학의 전신이라고 하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죠. 경성제국대학, 철저히 식민지를 지배할 수 있는 관료들을 양성하고 있는 하는 그런 양성기구가 되는 거죠.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은 해방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서울대학 강연 초청이 와도 안 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지배하던 인재들을 양성하던 기구에 가서 나는 강연할 수 없다 이거였어요.
74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연타켓으로. 그러다 한 번 딱 강연을 가셨어요. 세월도 많이 갔고 그런데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건 얘기해야지 그러고 강연하셨죠. 강연 1회 딱 듣고 전공을 역사로 바꾼 사람도 있었어요. 난 저한테 고백하니까 제가 알았죠.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일제는 이 지배를 위해서 학문적인 기반을 단단하게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식민사관은 저는 제가 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의 부정. 그게 정체성론입니다. 일본은 이것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논리가 다듬어져요. 정체성론. 조선의 역사는 한 곳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정체성론입니다. 발전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수성론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역사는 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과정을 거쳐서 역사가 지금까지 되어 왔다. 자기네처럼, 일본처럼. 그런데 조선의 역사는 굉장히 특수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수한데 어디냐? 자기네 나라의 역사에, 후지와라의 고대 시기. 여기에 딱 보니까 그렇더라. 뭐가 그래? 느낌이 그래.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학문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정리하고 통계내고 검토하기 전에 보니까 양상들이 그 시기의 농민들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뒤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중세 봉건사회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세 봉건사회가 빠졌으니까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자력이 없다는 거죠. 누가 해주는가? 일본이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정체성론의 다른 모습으로 나왔던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본이 나서서 식민지를 근대적인 모습으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공업화시키고 공장 굴뚝 세우고 산업을 확 바꿨다. 그러면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소유권의 문제, 회사법 이런 거 다 정리해줬다. 너희들 발전의 토대는 누가 만들어줬는가? 일본이 만들어줬다.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이것을 내세웠었던 사람들이 주로 경제학자들, 경제사가, 경제학 중에서 경제사 하는 사람들. 거의 많은 역사가들은 식민지 수탈론을 대응하죠.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지 뭐 조선의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걸 이해할 수 없다. 그게 식민지 수탈론의 기본입니다. 한때 참 많이 논쟁도 했어요. 저도 그 논쟁에 직접 참여는 안 하고 저는 실학 문제 가지고 같이 가서 토론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해방 이후에 60년대, 70년대까지의 학자들은 바로 이 문제를 부시기 위한, 이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발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집중했죠. 그것이 내재적 발전론이죠. 조선 사회도 그 안에 발전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 해서 실학도 연구하고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화도 연구하고 하는 것을 남북한 공히,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그 연구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 뒤에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일단의 역사 연구자 아니면 경제사학자들이 저들 연구가 너무 편향되어 있다. 좌파니 우파니 이 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전론을 폐기해야 된다 주장도 하고 나오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주체의 부정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부정하려니까 저기는 정체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 동시에 주체가 없다. 주체가 없으면 뭐냐? 타율성론을 얘기하는 거죠. 조선의 역사는 끊임없이 타율,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 역사다. 이것을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그런데 일본이 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조 같은 조상을 가졌으니까 같이 함께 잘 살자 이게 아니라 형 말 잘 들어 이거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30년대 이후에는 내선일체론. 내지 일본하고 조선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대한 것처럼 보이죠. 제가 일본의 그 탄광에 가가지고 군함도에 가가지고 가이드 설명을 듣고 혈압이 쫙 올라가지고 인터내셔널 그룹에 들어가서 들었어요. 영어로 설명해.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탄광 노동자들 완전히 파라다이스예요.
여기서 노동자들이 저기서 수용하고 저기서 가게가 있었고 저기가 살던 거주지고 듣다 못해서 질문하자고. 그거 전부 일본 사람들이었는가, 노동자들이. 그랬더니 아니다. 조선 사람들이 있었다. 얘기를 해요.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그 조선인들이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가.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다른 외국인도 물어보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두 번째, 민족성론. 원래 민족성이 원래 그렇다. 4분 5열되어 있다, 조선인은. 근데 당파 싸움을 봐라. 뭉치지 못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민족성이 원래 그렇다. 게으르다. 그래서 역사 연구 중에 하나가 붕당에 대한 연구가 수십 년간 진행됩니다. 붕당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를 해나갔죠. 연구를 해나갔죠. 세 번째, 유교 망국론, 당파 망국론을 내세우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딱 골라내는 거죠. 유교 네 책임져라. 너 때문에 망했다. 당파 너 때문에 망했다 하는 거죠. 아, 요즘 나오는 얘기 똑같잖아요. 조선은 뭐 썩어 문드러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느 나라치고 사회경제가 변화될 때에 농민들 어려움에 처지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고 정치 권력을 둘러싸고 갈등 없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이 왜 500년이나 갔는가 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평가는 다양할 수 있는데 세계 역사 유례가 없는 400년, 500년씩 간 왕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회에 있어서 지속성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있을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이걸 들여다봐야죠. 오래됐대 해서 자랑만 할 것도 아니고 오래됐으니까 썩어 문드러졌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부수성론. 반도다. 반도는 뭐냐? 대륙에 붙어있는 것이다. 붙어있으면 늘 누구에게 붙어있으려고 그런다. 원래 그렇다. 조선의 역사는 늘 붙어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론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태리 봐라. 대륙을 끌고 갔다. 아니, 반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대륙을 옆에 있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리적인 환경론은 얘기할 수 있어요.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이끌어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역사에서 결정적인 유일한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론을 극대화시키죠. 일본 쪽에서 특히 그래요. 주변 환경론. 너희가 어차피 중국 문화에, 문화적으로 중국에 예속돼 있었고 의지 쪽으로 몽골 쪽의 지배를 받지 않았는가. 그러면 종합한 우리 일본이 있다. 그들에 의해서 지배받은 것이 뭐가 역사 전개에 있어서 이상한 일인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식민지 사관의 핵심입니다.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역사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미화시키고 근대화시켰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하나는 조선인들은 스스로의 역사를 이끌어나갈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고 어차피 타율에 의해서 전개된다고 하는 것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려면 이 두 가지가 과연 옳은 얘기냐, 전제가 옳은가 하는 것을 따져야 될 것이고, 그건 여기서 따지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거죠. 역사 읽기는 과거 읽기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읽는 겁니다. 지금 현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읽는 것이 역사 읽기입니다. 왜냐? 우리는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읽지 않으면 앞으로 올 역사는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